어떡해. 아이고, 세상에. 엄마가 특별히 이불에서 먹을 수 있게 해주지. 특별히 이불에서 먹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엄마 왔다. 우리 고양이들 어딨어? 양이들 이리 오세요. 어디 갔어요? 모모. 코코. 그냥 봐도 코코야. 지나가면서 봐도 코코. 여기 다 모여있네. 추추가 여기 있고. 야, 서열 3위의 위험. 눈곱 닦자 우리에게는. 그리고 요즘 발치 수술하고 드디어 한 달 좀 넘으니까 입이 깨끗해졌어. 우리 라라가 너무 예뻐요. 아, 저기서 하나 더 찾았다. 끙끙. 안녕하세요, 도도예요. 뭐 이렇게 쳐다봐. 너희 지금 또 어디 갔을까? 루람이랑 티티가 같이 있었구나. 너 뭐 하려고 그랬어? 뭐 하다 걸린 거 같은데? 너 은밀히 티티 누나 막 핥으면서 괴롭히려고 그랬지? 어, 우리 티티는 세상에. 그러고 봐라. 그러고 보니까 토토랑 나나를 아직 못 찾았는데? 토토는 어디 있을까? 엄마는 토토가 여기 있는 걸 알 수 있지. 우리 토토가 안 보이는구나. 뭐해 거기서? 나나? 나나 어디 갔어? 나나? 나나? 없고. 나나! 찾았다. 나나! 나나! 나나 여기 있었어? 여기 얼마 전에 새로 산 선인장 숨숨집인데 나나가 여기서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요. 어디 갔지 머리가? 여긴가? 이렇게 들어가서 나나에게 맛있는 걸 좀 주면 어떨까 싶네. 눈치가 빠르다니까 고양이가? 발톱 깎을 때 막 한참 지났는데. 우리 집 길고양이 나나를 소개합니다. 짜잔. 우리 집 길고양이랑. 일단 오늘은 저희 집 길고양이 나나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했는데 본인 나나가 또 사라진 관계로 아드님이신 토토 선생님을 대학으로 함께 나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또 나나. 나나가 저희 집에 온 게 2020년 7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떡해. 아이고 세상에. 아줌마 누구야? 도도랑 토토가 길에서 태어나서 보호소에 들어가서 3개월이 조금 넘었을 무렵에 저희 집에 왔는데 네 엄마 무서워서. 너 그리고 몸에서 냄새나. 씻어야 돼. 되게 냄새나. 지가 냄새가 나는 거 아나? 그 저기 너 좀 미안한데 많이 더러워.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냥 있고 내일은 식염수로 좀 닦자. 그래도 엄청 착하다 너. 그때 나나 도도 토토를 한 방에 뭔가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보호기관의 요청이 있어서 세 마리 한꺼번에 데려왔는데 그때 당시에 도도 토토가 3개월째 이제 좀 지났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1차 접종을 맞았는데 그 접종을 맞은 다음 날부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토토가 설사를 먼저 시작해서 병원에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종처럼 낫지 않아서 열나요? 여기 보면 어떡해. 41도 2분 정도 돼서 열이 엄청 많은 거예요. 주사 맞고 가면 좋은데 지금 열이 41도 2분이면 40도가 넘으면 일단 감염의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너무 해주면 또 답답해하는데 기운이 없어서 어떡하지? 결국에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확진을 받아요. 신나 왜? 맘마 먹어. 맘마 먹어야지. 응? 세상에 저 고양이가 이제 가방에 들어간다. 되게
귀엽다. 토토, 집에 가니까 좋지? 여기 좀 봐봐. 아니야? 애옹아. 아무래도 아픈 애기를 딴 데 보낼 순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같이 살게 됐고 그때 처음 도도랑 토토는 이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티 안녕 안녕해. 티랑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왔어요. 응? 여기 분유도 넣어줬잖아. 이리 와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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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누가 약했어? 디디야? 야. 똑같이 때려야지. 애기들에게 이름이 생겼어요. 잘 보세요. 나나. 얘랑 얘가 이름이 생겼는데 토토, 도도. 토토는 양쪽 귀가 노란색이고요. 다리가 다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지금 엄마한테 가서 어리광을 부르고 있는 도도는 한쪽 귀가 잠깐 고개를 내려봐. 한쪽 귀가 흰색이고 다리 뒤에 얼룩이 있어요. 그때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나나가 되게 특이한 고양이였어요. 왜냐하면 길 생활도 했고 그리고 길에서 새끼 낳고 통째로 보호소에 옮겨져서 뭔가 되게 험한 상황을 많이 겪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자마자는 애교가 넘치는 고양이였어요. 화장실 넓어서 좋지. 그래서 나는 네가 카페트에다 똥을 싼 걸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네 놈. 너 애교가 넘치는 고양이였잖아. 응, 기억이 안 난다고? 넌 나나야 지금. 어, 엄마만 뜯어먹고. 되게 애교가 넘치고 목욕도 그냥 막 하고 저한테 비비고 사랑한다 그러고 저희 집 모든 고양이한테도 디디부터 시작해서 루루한테도 모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성격 좋은 고양이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중성화 수술도 다 하고 어려움도 다 겪고 모든 것이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가나 이런 시간이 잠깐 있었어요. 그때는 무릎 고양이 나나. 냠냠이를 위해서 엄마의 무릎 위에 앉은 아기 고양이에요. 그때 쥐고양이였어. 잠깐 우리 나나가 길고양이 나나, 무릎 고양이 나나, 집고양이 나나에서 다시 길고양이로 나나로 바뀐 과정이 있는데 심지어 나나 손도 했어. 나나 손. 나나 땡. 천천. 응? 왜 무슨 일 있었어? 버릇없는 너. 또 그러다가 디디한테 두드려 맞아. 너 대역으로 너무 오래 앉아 있었는데 도도로 바꿔볼까? 도도 앞두고 이쪽으로 들어가. 나나가 없는 관계로 나나의 대역 2. 여기다 이제 한라봉을 그려가지고 나나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나나의 이야기를 마저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나나가 이사를 하면서 약간 환경의 변화와 함께 좀 두려움이 커지는 사건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나나야. 나나야. 이사를 하면서 저희 집에 작은 정원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정원이 생기고 나서 구충제, 외부 구충제를 해줬어요. 다른 벌레들이 꼭 물어가지고 기생충 같은 게 생겨서 아플까봐 매월 외부 구충약을 발랐는데 그걸 바르기 시작하면서 뭔가 알 수 없는 트라우마가 나나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 같아요. 루루레몬 말고 나나. 여기 있잖아, 이거 봐.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구멍 뚫는 건 아니지 않아, 나나야? 그럴 리가 있나. 그때마다 나나는 도망가고 저는 잡으러 다니고 매월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나가 저에게서 도망가는 거가
조금 습관처럼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머 세상에. 대역 고양이 두 마리가 탈주한 관계로 색깔은 약간 다르지만 머리통 자체는 한라봉 사이즈인 루루가 대역으로 마저 이야기를 이어 나가도록 하죠. 일단 사이즈는 한라봉 사이즈거든. 외부 구충제뿐 아니라 발톱 깎기나 영양제를 먹는 것도 되게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애들이 이제 그런 관리를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어 있으면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은데 나나는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 안 했었기 때문에 어른 고양이가 된 다음에 관리를 받으려니까 그게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이렇게 딱 쪘고 입을 쫙 벌려서 영양제를 먹이면 돼요. 그래서 나나가 점점 더 도망다니는 고양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나나가 저를 한 4시간 정도 미워해.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벌어진 거죠. 가래가 나올 듯 나올 듯 안 나와.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집에 바이러스가 돌아서 모두가 아팠던 시기가 있는데 아팠던 것 때문에 나나의 트라우마가 좀 더 강화됐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고 아픈 시기였는데 다 같이 병원에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나나만 진짜 잡기가 힘들어서 깨물지 않을까? 먹이를 유인해볼까? 아픈데 평소에 술래잡기를 많이 하던 사람이 따라다니니까 그 두려움이 갑자기 확 증폭되면서 결국에는 병원에 못 가고 집에서 막 혼자서 약 먹고 이런 시간도 좀 길었고 밥을 막 구석에서 안 먹으려고 해가지고 구석에 숨어있는 데다 밥을 갖다 주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점점 나나의 얼굴을 보기 어려워진 거죠. 뭐 하게 임마 밥 먹자. 밥! 우리 나나 요즘에도 이제 밥 줄 때 보면은 약간 경계하면서 먹고 다 알아. 한 숟가락 더 주고 엄마 먹어. 엄마는 애기들도 밥 주고 올게. 분명히 밥을 주려고 한다는 건 알면서도 배는 고프지만 주변을 맴돌면서 과연 먹어도 될까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나나는 그냥 밥 주고 궁팡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발톱도 깎고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막 양치도 해야 되고 그 밖에 관리도 막 구충제도 발라야 되고 이런 과정이 조금 괴로웠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궁팡을 받거나 얌얌이를 주거나 이런 거는 좋은데 케어를 해주는 건 싫으니까 나나도 예쁨만 받고 싶은 고양이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케어도 예뻐해 주는 건데 아직 나는 그걸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생이 짧았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언젠간 이해하겠지. 루루가 먹었잖아. 루루 먹었는데 너는 안 먹을 거야? 루루가 먹는데? 아니 너는 오면 안 되지. 그 표정은 뭐야? 뭐 어쩌려고? 나나는 나 주세요. 하지 마. 나나 이거 먹어. 아니 루랑 루루 먹어 말고 나나 먹어야. 주세요. 요즘 살쪄가지고 잘 일어나지도 못해 진짜. 안녕하세요. 루루예요. 한 입만 주세요. 이거 봐 저게 루랑이가 먹은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만하라고 좀. 나나가 아무리 도망다닌다고 해도 나나만 관리를 안 해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도 열심히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나중에 혹시라도 아픈데 그럴 때 잡을 수 없는 고양이거나 병원에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진다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여전히 필요한 관리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나나는 사실 그게 나나를 위한 일이란 생각은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나나가 전설의 고양이 칭호를 뗄 때까지 좀 같이 잘 해보려고 해요.
언제 얼마나 걸릴지는 참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케어도 받고 무릎고양이도 하는 완벽한 집고양이 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떨지 모르겠어요. 넌 이제부터 나나야. 라봉이. 한라봉 나 선생이야. 어? 한라봉? 네, 저는 나나예요. 그래. 나나인 것 같다. 아주 똑 닮았는데?